자, 오늘 플레이를 해볼 게임은 소울워커라고 하는 RPG 게임이고요. 예전부터 눈여겨봤던 RPG 게임인데, 오늘 밀리쿤을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게임인지 기대가 되네. 캐릭터는 둘, 넷, 여섯 개네. 여섯 개중 하나 골라야지 뭐.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남캐야. 다행이다. 역캐의 빈도가 더 높습니다. 만족스러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역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중요한 건 역캐가 이쁘느냐 안 이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딩 겁나 기네요. 게임에 필요한 데이터를 읽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생겼다. 전위할래, 사운드 후위할래? 응? 전위할래, 후위할래? 그게 뭐야? 뭐 전방 후방? 전방, 후방. 니가 뭐할 건데? 몰라. 이것도 뭐 딜러 개념이 있어? 모르지. 뭐라? 아니지구나, 아니구나. 선전성.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15세 이용가. 라이온 게임즈. 릴리 얘는 저거네. 한꺼번에 스마일 게이트. 메가톱. 운영 난이도 사 중이네. 서버가 하나밖에 없어? 자일로? 서버 하나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신규 캐릭터 환경 설정. 그래픽, 그래픽 설정이 왜 이렇게 간소하냐? 왜 이렇게 간소해? 그래픽 설정이고. 그냥, 이게 다야? 뭐가? 세상에. 그래픽 설정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다야. 그 세세한 게 없어. 와, 이렇게 간소한 그래픽 설정 처음 본다. 요 근래 게임 중에서. 우, 운영 난이도가 상이네, 얘는. 최상. 뭐가? 스텔라. 잠깐만. 이거 왜 그거가 안 먹히냐? 알트 탭이 안 먹히네. 그거 난 먹히는데. 잠깐만. 너 저걸로 해야 될 거? 그러면은 저기 그차그그 전체 창모드 해야 될것 같은데. 전체 창모드 그걸로 해야 될 거야. 오케이, 됐다. 아, 이게 아니지. 자, 신규 캐릭터. 너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어떤 캐릭터야? 아, 지금 캐릭터 좀 보고 있는 중이야, 아직까지. 해모요? 대검을 사용하네. 첫 번째는 하루 머시기. 하루는 대검 몇고요? 얘들 클릭하면은 영상 나와. 소개라. 배틀. 인상이네. 대포겸 해모? 나는 근접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킬. 다 근접이야, 애들. 다 근접이야? 마법소사. 스킬이 조금 적어, 이 부분이 다 근접이야. 일단 하루는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거 내가 보기에 거의 탱커 개념인 것 같은데. 하루. 난이도는 얘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아, 권총 쓰는 애가 있는데 남캐야. 아, 안 돼. 남캐지. 근데 걔도 거의 근접 아니야? 안 돼! 아, 개간지인데. 개간지인데 할 수가 없어. 어떡하냐, 이거. 아, 미치겠네. 아, 중2병 이런. 같아. 아, 그래, 보이긴 하는데. 일단, 운영 난이도가 두 칸. 나쁘지 않아. 하지만 권총이야. 아, 씨. 원거리랑 하게 되면 애매하냐? 원거리 개념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없어. 보기에는. 다 근접이야. 그니까 저격수 그런 게 없다. 릴리 블룸 메르헨. 얘는 그거 같은데? 데스 사이드 낫, 아니야? 응, 낫. 근데 보통 이런 캐릭터가 좀 화려하긴 하지. 어디 보자.
나 제일 끝에 있는 남자의 진이 제일 화려하긴 한데. 아이고 말 꼬인다. 나 너 남캐 하면 나 너랑 게임 같이 안 할 거야. 왜 또? 난 내 화면에 남캐가 나오는 거 원하지 않아. 너무 화려한데 간단하게. 괜찮은데? 운영 난이도가 내 세 칸이네. 걔 중간밖에 안 돼. 스텔라 유니벨. 스텔라 가장 어려워. 로리 캐릭이네? 어? 기타야. 근데 기타는 스케밖에 없어. 진짜 공격은 기타가 아니야. 기타 휘두르기 그런 거 없어? 오씨 운영 난이도 다섯 개? 다섯 개라고? 오히려 저게 그냥 휘두르는데? 법사네. 법사 계열이네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스킬이야 기타는. 이거 콤보가 중요한 게임인가 보다. 나 그런 게임 잘 못하는데. 큰일 났다. 내가 아이리스 스텔라 갈게. 유마. 그냥 스텔라 갈려. 너 스텔라 할 거야? 왜? 후회할 것 같은데? 어차피 오래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이다. 이건 뭐야? 이게 뭐 유마 얘는 무기가 이게 뭔 무기야? 거포라고? 마지막 남은 진. 아 얘는 됐어. 필요 없어. 안 봐도 돼. 니가 스텔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미치겠네. 유마하고 릴리하고 좀 고민된다. 뭐 할까? 그냥 외관상으로 골라야 되나? 외관도 좀 애매하게 서로 취향인데? 외관을 몇 개 못 골라. 조금 변경할 수는 있긴 해. 아 변경이 가능해? 그럼 됐지 뭐. 그러면 나는 데스사이드 유마 얘를 해볼까? 일단 무기가 크고 아름다워. 얘로 한번 해볼게요. 유마로 하고 운영 난이도 4칸인데 잘할 수 있을런지. 코스튬 미리 보기. 한 손으로 들만한 무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갑니다. 안녕. 리본? 이거 안녕. 트레이서가 왔어. 해결사가 왔어. 리본? 이거 혹시 푸른 하늘이라. 다 같은 성우 아닌가요, 여러분? 다 같은 성우 같은데. 받아봐. 뭐가? 갑니다. 그 보이스 듣고 있는데. 아니 그 보이스는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 안녕. 이게 좀 익숙하긴 한데. 갑니다. 씨는 거의 트레이서인데. 갑니다. 안녕. 리본? 이거 혹시 이거 뭐야? 뒤로 갑시다. 왜 웃어? 아니 대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음 한번 땡 해줘야 돼. 자. 하. 오케이. 와일드 롱 헤어. 가르마 롱 헤어. 세미 펌 롱 헤어. 또 뭐가 있는데? 아니 뭐 볼 게 없잖아. 나 그 거포 쓰는 애. 저는 그냥 흑발로 할게요. 흑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난 그냥 기본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생성 완료. 이름을 얻다가 아 여기 있구나. 레지쿤. 좋았어. 게임 스타트. 난 시작한다잉. 나도 했어. 이거 다음에 설정할게. 2차 비버 만들어야 돼. 씨. 나중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리스. 또 이거 시작하면 또 밖에서 또. 놀고 싶다면 언니들처럼 그래?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그냥 뭐. 그치만 다른 캐릭터가 하고 싶어지겠지. 기다리고 있는 걸. 한 번 더 까비면 그땐 정말 죽여버린다. 알겠어, 알겠다니까. 일단 얘네 보안 프로그램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올해는 못할 것 같아. 그럼 못 해먹은 짓거리는 어디서 채팅 뭐야? 아씨, 채팅 뭐야 이거? 확성기. 다른 언니들처럼 조심하겠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유마 가문의 먹칠하는 그 태도는 좀 어떻게 안 되겠니?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은 걸. 가족 날 필요 없어. 전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알립니다. 저는 쉘터로 피난해 주십시오. 뭐야 저건? 반복합니다. 저는 쉘터로 피난해 주십시오.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 언니! 소원 성취했네.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버린 게 어딨어! 어딨냐고! 이 빌어먹은 자식아! 이게 뭔 스토리야? 스토리가 있긴 한 거야.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느낌이 굉장히 삼류. 굉장히 삼류야? 결론은? 옛날 좀 오래된 컨셉. 그대가 눈뜨게 될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 그대가 알고 있던 평범했던 삶과 일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긋난 세계를 되돌릴 힘을 가진 심판자로. 제에게 원흉이 되는 솔리를 거스른 이계의 존재들에게 심판을.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게임 계열로 가면은 스토리가 특히 그 애니메이션 계열 쪽 게임은 어쩔 수가 없어. 일단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너무 애들 취향이다 게임이. 뭐 나도 이렇게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른이라 할 수 없게 개판에 든. 야 아저씨야 너나 나나. 웃기지 마. 난 아직 어린이야. 어른이 아니야. 아무데나 여기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아직 어린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 나온 것 같았는데. 저기 저. 어른이 어른이야. 뭘 그리 소심하게 부탁하는 거야? 왜 달리기가 없는 거야? 봐줄게. 달리기가 없어? 설마 달리기가 없어. 이럿 WASD 끝이야? 달리기 있네. 그냥 기본이 달리기네. 그래? 다음은 여기에요. 아 이 빌어먹을 꼬맹이 새끼가. 괜찮아. 공손히 부탁할 필요 없으니까 마음 편히 해. 점프. 여길 넘어가줘요. 솔직히 개 불합쳐. 여기?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지? 맞는 듯? 스페이스. 오 점프력 장난 아닌데?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오야 튜토리얼이야? 준비해주세요. 뭘 준비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가야 돼? 점프해도 괜찮나? 어? 나 캐릭터 공중에 떠있어. 버그냐 시작부터? 아 대박인데. 아니. RWBY인 줄. 느낌이 어때? 저기 느낌이 차라리 뭐야 이거 생긴 것보다 가볍잖아. 핸드폰에 가볍다고? 내가 그냥 그 저기 있잖아 게임 코카인 이펙트 하는 거. 뭐? 핸드폰으로 핸드폰에 내가 코카인 이펙트 하잖아. 터져나갈 것 같은 분노를 쏟아내내겠지. 전투는 그게 난 것 같아. 오히려 그게 낫다고? 큰일 났는데? 분노하고 분노하고 분노해서 오히려 그게 낫다는 게 큰일 났네.
모바일 게임만도 못하는 선수는 그게 더 나. 뭐야 이거? 아, 저번 컬 리더를 하면은 내려오고. 화려하게 한 거라고 한 것 같은데 화려한 느낌은 아닌데. 어서 이쪽으로. 이번에 또 뭐야? 아저 대사 제일 싫어. 대쉬 없어? 공백에서 떨어진. 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일단 트럭에 올라타. 아, 대사가 너무 닥살돋아. 견뎌, 견뎌내야 돼. 닥살돋아도 견뎌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미 게임은 시작됐어. 야, 이거 뭐야? 나는 너, 너는 나. 닥쳐 말하지 마. 아니, 이거 뭐야? 그러고 쓰러뜨렸어? 그러고 쓰러지겠지. 그치? 뭐야 이게? 세도다. 당신과 저는 원래 하나였던 존재. 순간적 무진장 재수 없었어. 거룩한 맹세의 증명을 위해 당신을 지킬 거예요. 잊지 말아줘요. 당신과 나는 하나였다는 것을. 얘가 이 꼬마애가 무기인가? 절 반드시 다시 찾아줘요. 그거 안 돼. 배고파. 복도로 따라 이동하세요. 이게 대체 무슨... 정신 차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시내에서 그딴 거 쓰고 있지 말아라. 항상 테라 그런 거만 해오다가 이거 이런 거 하니까 약간 그림체가 좀 새롭게 느껴지긴 한다. 여기 어디지? 그 옛날 한국 게임 중에 요구르팅이라는 게임 있거든? 그거랑 비슷한 거 같아. 망해버린 요구르팅. 망해버린 요구르팅. 그 게임은 BGM으로 떴었는데 BGM을 통해서 BGM만 남았지. BGM 뭐였지? 그 신지가 부른 거였는데 Always였나? 하여튼 맞잖아. 음악만 남았다고. 어느샌가 보니까 사라져있더라고 게임이. 퀘스트 목록 스페이스 하얀 방. 먹자는 나 죽어라. 일하느자 일해야 돼. 그래. 복도를 따라 이동하시네. 임무 제목이 하얀 방이야? 빨라 빨리 이동해. 캐릭터 이동한 게 느려. 내가 왜 이걸 일일이 읽고 있지? 패스해야겠다. 아, 복도를 따라 이동하세요. 설마 안 들을 거야. 빨리 이동해. 아, 이거 튜토리얼이야, 아직도? 어허, 튜토리얼이야. 그래서 짜증나. 어쨌든 소개할게. 이곳이 우리 별숲리그의 전투연구소, 스틸그레이브야. 지금부터 리그? 네가 해줄 일이 있어.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들어주겠어? 빨리 가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발. 의무 부대원이라고? 하얀 방. 벤자민.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스킵. 아, 스킵도 있네. 스킵. 안녕하세요. 별숲리그 소속의 오퍼레이터 클로이라고 해요. 견습이라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퍼레이터까지 붙으니 오케이, 이제 좀 대단한 걸 하는 느낌이네. 현 시간부로 테스트 시뮬레이션 가동합니다. 먼저 전방에 보이는 개폐 장치를 작동시켜주세요. 닥치고 시작을 해야 오퍼레이터. 게이트 오픈. 피지컬 테스트에 돌입합니다. 피지컬 테스트. 버추얼 오브젝트를 로드할 테니 힘껏 파괴해주세요. 야! 야! 이거야! 야! 뭐야 방금? 야! 점프 공격인가? 야! 이거야! 야! 뭐야 지금? 야! 됐어! 아, 야! 테스트 클리어! 어? 이거 왜 이러지? 대시가 없는 게 참 힘이 심해. 다음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저기로 가야 돼? 점프, 점프, 점프. 때리기 힘든데. 문 열어. 끝난 거 아니야? 어, 됐다. 트레이닝 더미 로드. 배틀 시뮬레이션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나오셔야지. 슬슬 지루해지는 참이었어. 덤벼. 배틀 시뮬레이션이지만 다 덤벼. 한꺼번에 덤벼. 안심하고 싸워주세요. 이거야. 자. 공격 도중에 캔슬이 가능한 것 같아. 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테스트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뭐야? 아하, 시프트가 좀. 해피를 이용하라고. 어떻게? 시프트, 시프트, 아, 시프트. 시프트. 아야. 야, 배틀 시뮬레이션 심화 단계입니다. 현 구역에 배치된 모든 트레이닝 더미를 파괴해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호카이는 그래도 최소한 닥쳐. 그만 비교하고 이 게임에 집중하란 말이야. 너는 이 게임을 이미 시작했어. 닥쳐. 그만. 방금 뭐였냐? 아, 잠깐만. 만 점프? 어떻게? 통칭 이능의 벽이라 부르는 특수 자기장 필드입니다. 스킬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아요. 스킬 사용. 아, 부셔야 되는 것도 있어? 오퍼레이션 디스플레이상에 출력하겠습니다. 겁내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아, 어떻게 하는 거야? K? I? 1번. 간다. 오. 스킬 퀵슬롯이 있어? 오. 아이고. 미안. 너 이리 와봐. 수영 테스트 빠른 빨리 진행하라고. 애들 모아놓고. 야, 간다. 야, 돌진. 다음 단계로 보내주세요. 너무 느려.
그만 나오면 안 될까? 야, 테스트 클리어. 테스트 결과를 집계하겠. 어, 방금 뭐야? 잠깐만. 정말. 닥치고, 닥치고. 빨리 진행해. 고장난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너도 밥 타령 그만하고. 이제 최종 테스트만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최종 테스트래. 드디어. 갑시다. 최종 테스트 진행합니다. 트레이닝 마스터와 교전에 돌입해주세요. 꽤 공기로 만든 것 같은데 음? 내가 부숴버려도 원망하지 마. 어디갔어? 어디갔어? 쓸데없이 피가 많아 이 괴물을. 공포가 한두 개가 아니네 이거. 씨, 복잡하구나 게임이. 집계하는 거야? 응? 게임이 복잡해. 좀 더 열심히 공포가 한두 개가 아니야. 모든 데이터 갱신이라니 굉장해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겨우 그거 가지고 놀라는 거야? 이제껏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야! 에스에스? 내가 고른 캐릭터는 그냥 바보였어. 캐릭터가 바보라는 거야? 아니면 네가 바보라는 거야? 캐릭터가 바보였어. 뭐 밥만 찾아대 이 새끼가. 과자 내놓으려잖아. 과자만 닥쳐. 나 돌아왔어. 자기 나 돌아왔어. 나가고 싶어. 나가게 해줘 제발. 튜토리얼 끝난 것 같아. 드디어. 나이스. 드디어 사람들이 있는 데가 나왔다. 진짜? 어. 어. 응? 너 아이디 뭐야? 눈에 보이는 거는 반이거밖에 안 보였는데 순간적으로. 너 캐릭터가 뭔.. 이거 패드로도 할 수 있구나. 뭐지 이거? 출첵. 마우스는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뭔가를 받았어. 시원한 수박. 두드리면 쾌청한 소리를 내는 수박. 마을의 수영복 그루톤에게 가져두면 굉장히 기뻐하며 유용한 상품들로 교환해준다. 나르고도 자 우리 친구를 찾아볼까요? 친구가 몸은 옆에 스키, 그 테스트 그 퀘스트 받는데 윌리엄. 내가 지금 거기 있는데? 너 캐릭터 뭔데? 너 안 보이는데? 여기 완전히 이세계구나. 이세계 이 세계가 아니라 15년이 지났대. 사건 터지고 나서. 아 사건이 생기고? 얘 뭐야 그러면? 너 제 이 너 아이 너 캐릭터 이름이 뭐야? 레지쿤. 레지쿤? 이거 써? 아 이거 그거 있네. 채널이 있네. 채널 몇이야? 채널 어디 있는데? 채널 그 저 뭐야 오른쪽 상단에 있어. 50으로 가자. 50 어떻게 설정해? 야 마우스 Alt 눌러가지고 마우스 꺼내가지고 하면 돼. Alt 눌러서 50? 어 50분 전에 이동했어. 찾았다. 아 영어 닉네임 하지 말라고. 너 렉 미쳤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설마. 파티 초대. 친구 추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응, 친구 추가. 좋아, 친구 추가 됐다.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얘 왜 이래 갑자기? 이거잖아, 1번, 2번, 3번 그, 아. 그 이모티콘. 어째서? 맞아, 어째서야? 어째서? 넌 지랄이야. 어째서야? 너는 왜 그런 로리킬인 거야? 지랄하지 마. 새끼. 이건 뭐야, 뭔 숨이야 이건 또. 그 다음 미션 어딜 것 같구나. 뭔 숨인지 모르겠는걸. 자, 미션... 퀘스트 받았어? 퀘스트는 받은 것 같은데. 퀘스트가 K거든. 뭐 의무 부대원. 퀘스트 J구나. 사니... J였습니다. 로코탄 써니들한테요? 써니가 어딨어? 아, 있구나. 여기 있어. 더 빨리 이동 못하는 거야? 응, 못하는 것 같아. 탑승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탑승하는 거 없어요. 공백이 시대. 다 됐고. 다음 어디야? 아, 벤자민. 레벨업? 구출 작성하려고. 그래, 아이를 구하러 가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동합시다. 퀘스트 하러. 컨트롤 좀 40점. 레벨업 한 거야 뭐야? 나 레벨업 했어. 이해야 지금. 그럼 스킬 찍을 수 있나? 스킬? 아, 스킬 포인트 없다. 왜 없어? 없어. 패시브는 있는데. 아... 오케이, 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없네. 너 어디냐? 나 여기 던전 앞에 있는데. 던전이 어딨어? 나에게도 총을 줘. 그런 총을 주란 말이야. 던전이 어디냐고? 나는 총싸움을 하고 싶어. 이리 와. 응, 어? 어디로 가야 돼? 몰라, 여기 아니야? 누구야? 맞지 않아 이거? 그러네. 노마의 간절한 부탁, 노마의 입장. 아, 네가 방장이냐? 내가 방장이야. 어쩐지 난 아무것도 안 듣더라고.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컨트롤 존이네. 로코다운. 로코라니, 로코다운. 미친 마을이야? 대위 반응 스캔. 로코, 로코. 확인. 아직 괜찮은 거지? 거미들은. 금방 갈게. 이 에디 에디 로코긴 한데 엘그 아리안 로. 어, 아이템 나온다. 아, 지금 괜찮대. 서두르래. 얘들아 미안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깜짝나게 닥쳐. 다 죽인 거 아니야? 아, 아이템이 굉장히 작은 구슬 같은 걸로 뜨네. 그래서 짜증나는데? 여깄다. 오치만의 조사. 에너지가 감지됩니다. 주의해주세요. 무슨 보스가 있나 본데? 아이고, 아니 너는 방심. 아이고, 아이고, 아팠네. 어? 나갔어. 안 되는데? 먹었는데? 뭘 먹어? 꼬마애를? 어. 뱉어라. 뱉어라. 뱉어! 배를 갈라서 터지면 되겠어!
뭐가 누웠어. 너가 누웠냐? 뭔가 누워있는 거야. 울프 밑에. 나. 뱉어. 뱉었네. 자. 안녕 친구. 내 캐릭터는 닮았는데? 내 캐릭터는 닮았는데? 응? 응? 사라졌어? 비트 메디박스? 도대체 뭐지? 에너지 소울워커가 소울워커로 확인됩니다. 뭐지? 이 힘은 들어오지 마. 내 안에 멋대로 들어오지 마. 현시간부로 정식 소울워커로 등록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소울워커라니. 소울워커가 따로 있나 보네. 어라, 내가 1위야? 아니 왜 쳐눕기만 했던 네가 어째서 댐들. 댐들 저 녀석이 하고 있던 건 그냥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침식 이건 뭐야. 댐들이었나봐. 씨바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아니 대놓고 죽는 거 관계없이 때렸으니까. 널 밟고 있더라 그 걔가. 나 두 번 누웠나? 두 번이나 누웠어? 어. 회피야.